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지난 7월 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7월 8일에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 카페와 제과점의 복층 허용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분들이나 현재 제과점이나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시면은 국토교통부에 의견 개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법이 제정된 후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관련된 카페 복층 허용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입법 예고됐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숍 제과점 복층 허용한다. 2020년 4월 21일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 시행은 2020년 10월 22일 날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2020년 10월 22일 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8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7월 28일까지 여러분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의 구조와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제9조 3항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 등의 실내 건축의 세부 기준 마련이 9조 3항에 신설되어 있다. 자, 의견 등록은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 행정 예고 게시판에 가시면 그 항목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여러분이 의견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실명으로 남겨야 됩니다. 실명 인증을 한 후에 의견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게시판의 주소는 제 영상에 안내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추진 배경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1계층 내부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공간 구획하여 복합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건축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 한 계층 내에서 수평으로 공간 구획을 하거나 수직으로 공간 구획을 할 때에, 그리고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건축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에 혼선이 발생했다. 그래서 건축물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구획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요청을 한 내용을 이번에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4월 21일 날 개정이 됐고, 그 시행은 10월 22일 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전과 피난과 어떤 화재의 민감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이런 입법 예고가 되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으면 이대로 입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도교통부 장관이 그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칸막이를 이미 설치해서 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 시행되면 1년 이내에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 시행을 하면 그 1년 이내에 새로운 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정비해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한 공간 내부에서 아래와 위 이렇게 가로로 구해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고요. 아래쪽 그림은 이렇게 세로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그램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상부층, 하부층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높이 1.7m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에 기준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에서 보면은 52조의 2에 실내건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관련된 부분은 그 구조와 재료에 맞게 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 61조의 2를 보시면은 실내건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4월 21일 날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제3호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별표 1에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4호 아목에 따른 건축물 해서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별표 1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니까 용도별 건축물의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호 나목 및 같은 표 4호 아목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법은 건축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개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시행일 2020년 10월 22일에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61조의 2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별표 1의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의 제4호 아목을 한 층 내에서 가로로 구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떤 용도가 해당이 되느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입니다. 이게 건축물의 용도에 나와 있는 법적인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와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면적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약 90평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일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자, 그리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도 해당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인데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90평 이상이죠.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분류되고 300제곱미터가 이상이면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점 제과점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업 허가를 낼 때에 술을 판다든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떤 주점이라든지 이런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영업장은 복층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층 허용이 안 된다. 여러분이 이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술을 팔지 않는 카페, 커피숍 이런 내용이 휴게음식점이고 제과점 역시 거기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소가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가 술을 파는 술집이나 또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식당이나 그리고 어떤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용도에 관련된 부분은 복층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법령에 이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 건축의 구조의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조의 항목에 거실 내부 칸막이 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1항과 2항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이 신설되어 있다. 그러니까 카페 제과점에서 복층을 만드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와 시공 방법 등의 기준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총 10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기준이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 예고됐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국토부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참조가 됩니다. 여러분이 실명인증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여러분이 밝히시면 국토부나 또 정부에서 이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한번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8일까지입니다.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신설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10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7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개 공간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 높이 1.7m 이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범 문구를 보시면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 2개 이하로 하고요. 조건이 또 뒤에 나오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m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먼저 상부 공간을 보시면 그 바닥면으로부터 이 천장면까지, 골조 기준이 아니죠. 마감 기준입니다.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얼마? 1.7m 이하다. 그러니까 1.7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 높이가 1.7m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시면 그 바닥면에서, 구해가는 공간은 두 개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니까 하부 공간도 해당이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바닥면에서 천장이니까 하부 공간도 이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1.7m 이하이냐, 이 부분이 약간 문구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으로 보면은 위의 공간만 1.7m 이하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래층 공간은 조금 넓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부 공간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부만 해당이 되는지 하부만 해당이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7m 이하로 한다. 이 내부 공간의 하나의 공간으로 보면은 천장이 여기고요. 각각 공간의 천장으로 보면은 하부의 천장도 이 밑에 공간의 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부도 1.7m고 상부도 1.7m고 이렇게 최고 높이를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입법 예고에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법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부도 1.7m, 상부도 1.7m, 그래서 최고 높이를 1.7m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칸막이는 기둥과 보 등의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니까 주요 구조부와 분리해서 해라,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둥이 있고 상부에 이렇게 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구조가 지나가는데 이 구조부와 영속적이지 않으니까 분리를 해라. 구조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해라라는,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분리와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그래서 독립된 구조로 만들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구해가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 투영 면적은 그 층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100분의 30이니까 30%죠. 30% 이내일 것. 그리고 최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평면이 있겠죠.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만약에 이 평면이 100평이다. 네, 100평이면 거의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330제곱미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층으로 만든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복층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구조는 분리를 시키고 이 구조의 면적이 이 복층의 면적이 100평의 30%니까 30평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죠. 수평으로 투영된 면적이니까 이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뭐예요? 아, 칸막이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의 기준을 가지고 수평 투영 면적을 보고 그 층에 해당 용도니까 어떻게 보면 전용 면적이 아니고 그 층에 해당 용도면은 이 계단과 엘리베이터와 이런 복도까지 다 포함으로 봅니다. 그 층에 해당 용도이기 때문에 영업장 면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층에 해당 면적의 얼마? 30% 이내로 해라. 맥시멈 30%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이 다 합쳐진 휴게음식점의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층이 휴게음식점이면 이게 330제곱미터다 이러면은 전용 공용 다 합쳐진 면적이기 때문에 330제곱미터에 30% 이내로 복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면적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면적에 대한 기준은 얼마? 30%인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니까 내부 전용 면적이 아니고 복도, 화장실, 계단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면적의 30%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법정 용도의 면적의 30%를 여러분이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해라. 안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최근에 나이트클럽에서 불법으로 복층을 만들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칸막이를 설치를 하려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을 확인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거를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복층으로 하려면은 이 구조안전의 부분에 관련된 서류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 공간 구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구체적인 아마 이제 계단의 폭이라든지 계단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원형 계단으로 한 경우는 피난에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단의 폭도 어떻게 할 건지 좀 앞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 재료입니다. 칸막이 내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과 용도에 따라서 재료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내화 구조로서 스프링쿨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건축물이 만약에 큰 건축물, 예를 들어서 뭐 6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면은 여기에 스프링쿨러가 각 층마다 다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이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이 좀 예외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만약에 복층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요 하부에도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야 될지 아마 좀 의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상부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새롭게 추가되는 복층에 이 밑에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도 한번 여러분이 소화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고요. 스프링쿨러가 아니면 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런 재료를 통해서 칸막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구해가는 공간의 돌출물 등의 충돌, 끼임,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그래서 만약 공간이 돌출된다면 이렇게 돌출되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완충재료,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완충재료를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계단, 경사로 이런 부분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나 식별 표시 처리를 해라. 여기에 5조 1호, 4호, 6호는요. 실내 건축물의 구조나 실내 관련된 기준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구해가는 공간에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난간 및 안전 시설의 설치는 이 법의 6조를 준용하고요. 이 경우에 안전 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 바닥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1.7m로 우리가 구획을 하잖아요. 맥시멈으로 1.7m로 한다. 그러면은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1700이니까 850이 되겠죠. 850. 850까지. 85cm죠. 85cm까지 우리가 완화를 해주겠다.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의 이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2m. 그런데 여기서 예외로 안전에 관련된 높이는 이 구획된 공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니까 850이죠. 최소 850만 해도 완화를 해준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난간에 설치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의 구해가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해서 건축물 대장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페 복층을 하시려면은 첫 번째는 건축물의 도면이 나와야겠죠. 도면. 그러니까 평면도와 단면도인데 평면도는 해당 용도의 30% 이내로 구획해야 되고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구조와 구조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구조에 대한 재질, 또 마감 재료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 안전 확인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서. 이 두 개를 준비하셔가지고 건축물 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신청을 하셔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요. 이 면적은 바닥 면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산정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산정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예,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서 다 빠지는 거죠. 복층으로 되니까 이거를 하나의 면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복층 부분은 하나의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용적률은 상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이거를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8일 날 입법 예고된 내용인데요. 7월 28일 날 그 입법 예고가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쭉 해설한 이 내용을 보시고 국토부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더 말씀드리면은 일반 음식점은 제외 대상이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커피숍, 그 다음에 제과점, 뭐 떡을 만드는 그런 판매하는 곳, 그런 곳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술집 이런 내용들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10월 22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9월 말쯤에 아니면은 10월 초쯤에 최종적으로 이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완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요. 아마 거의 이 내용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한번 또 10월 달에 나오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과점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10월 달에 면적에 대한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영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페 복층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